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3.3% 올랐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에 직격탄을 맞은 우리네 식탁.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에 이른바 짠테크가 성행하는 지금. 짠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혼신의 먹부림이 가능한 식당이 있다. 이렇게 싸게 하는 데가 대구에 거의 없어요. 이게 이 가격이라고 해. 믿기지 않는데. 이 가격에 팔아도 괜찮은 거 맞죠? 시대를 역행하는 놀라운 가격으로 손님들의 혀와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우리 동네 갓성비 맛집.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라.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이 주로 찾는다는 대학가. 이곳에서도 특별히 가성비로 빛나는 식당이 있다는데 오픈 전부터 가게 앞은 문전성 씨. 아니 진짜 유명한가 보네. 이 원체 맛있다 해갖고 지금 이제 우리는 오픈을 하려고 미리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한 시간 전부터 와 있었지. 가성비 좋고 4시 이후로는 줄이 너무 많아서가 못 먹습니다. 저희 오픈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오픈하자마자 북새통인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단돈 4,000원짜리 삼겹살. 인건비에서 제가 좀 많이 절감을 하는 편인데 인건비 줄이다 보니까 아침에 남들보다 좀 일찍 나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좀 많이 힘들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고깃값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데도 고기는 100% 한돈. 주문 즉시 뭉텅뭉텅 썰어 나오는 영롱한 고기. 그 두툼한 생삼겹살 4인분이 단돈 16,000원이다. 삼겹살 4인분하고 갈비살 2인분 주세요. 냉삼 4인분. 고기가 나오기 전 테이블에 세팅되는 반찬과 잔치국수, 게다가 어묵탕까지. 인증샷 부르는 화려한 기본 찬들. 아, 밑반찬 진짜 많이 나오고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반찬으로 허기진 위장 달래며 고기를 기다리는 손님들. 그리고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삼겹살. 갈비살 왔습니다. 갈비살은 추가 주문 안 돼요. 네. 네. 아니, 사실 갈비살은 왜 추가 주문이 안 돼요? 아, 뭐 다른 것도 저희가 많이 남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황제 소갈비살은 로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추가 주문 자체를 못 받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가던 채널도 고정시킬 것만 같은 이 아름다운 비주얼. 한 쌈 가득 정을 담아 너 한 입, 나 한 입. 이만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막창 4인분, 냉삼 2인분, 생삼 2인분에서 8인분째 지금 먹고 있어요. 드셔보니까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맛은 다 괜찮네요. 맛이 맛있어요. 육질이 너무 부드럽고 육즙이 팡팡 터져서 너무 맛있어요. 고기 자체가 너무 싱싱하고 값도 싸고 맛있습니다. 매장 곳곳을 다니며 손님들을 살피는 사장님.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웃으며 돌아가는 손님들을 보면 절로 힘이 솟는다고. 원체 뭐 고물가 고물가 해도 뭐 우리 집 같은 경우 이런 한 군데 정도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좀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다른 분들 다 힘들었지만 저도 힘들었지만 또 알아주시고 또 아름아름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하셔서 그래도 아직 품질 유지해가며 이 가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살아가는 도식, 안 먹으면 서파 셀프 볶음밥으로 활용 점점. 이렇게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인정?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질을 고기 파시는 사장님 보니까 정말 봉사하신 느낌 들고 예. 오래오래 장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저 여기 사는 동안 계속 가격 올리지 마시고 오래오래 쭉 가게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최고.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그냥 제일 좋은 고기 이렇게 저렴하게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하면서 고기 전문점으로 좀 이렇게 좀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가성비 맛집을 찾아 요즘 핫한 교동에서 비교적 한산한 골목으로 진입. 이곳에서 만난 세상 친근한 모습의 한 중국집. 조금 예스럽지만 익숙한 분위기와 평범하기 그지없는 메뉴들까지. 근데 저 잘 찾아온 거 맞죠? 어? 이 집의 짜장면 값이 단돈 2,000원이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짜장면 한 그릇이 평균 6,000원을 상회하는 시대.
단돈 2,000원으로 든든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다는 이곳. 그야말로 갓성비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집은 짬이 2,000원, 우동 3,500원, 짬뽕 3,500원, 탕수육 7,000원. 20년 전에는 큰 도로 건너에서 2,000원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래 짬뽕 옮기다 보니 이제 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재료를 얼마나 비싼지 좀 더 맛있게 하려고 고기 마요치고 감자 마요치요 다마리기 마요치요 고소한 짜장면 그래갖고 손님을 어린 2,000원에 겁니다. 딴 것입니다. 준비된 재료 숭덩숭덩 썰어 웍 속에서 춘장과 함께 볶고 또 볶아주면 윤기가 좌르르 짜장 소스 완성. 불맛이 생명인 짬뽕은 해물을 듬뿍 넣어 시원하게 끓여낸다. 사기에 파는 이유는요. 제가 아침마다 시장 갑니다. 시장 가고 오고 가고 하고 우리 가족끼리 하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유지도 되고 하니까 그래 밀고 나갑니다. 항상 없는 사람을 베풀기 해서 내 칸 더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배고프고 죽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도와주고 싶고 양도 많이 주고 싶고 이래요. 그래갖고 항상 그렇게 나갑니다. 나도 항상 복 받잖아. 그래도. 그야말로 마음을 나누는 짜장 한 그릇.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에 뜨끈한 국물로 몰리는 주문. 국물 흠뻑 머금고 식도로 향하는 우동통한 면발. 그래, 이 맛이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맛, 옛날 맛, 그 짬뽕, 그 맛입니다. 불맛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서민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어디가 국밥 한 그릇 먹어도 뭐 8,000원, 9,000원씩 하는데 이거 할 것 같으면 정말 저희한테는 거저죠. 주인장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손님 상으로 지켜가는 갓 만든 요리. 그 온기가 굶주린 뱃속에 은은하게 스며드는 듯하다. 그 망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 보면 좀 그 신기하고 또 이렇게 또 먹어줘야 안 망하고 계속 잘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먹으러 옵니다. 아 존경스럽죠. 공경의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저절로 예, 예, 이렇게 참 이렇게 저리라도 한번 드리고 싶을 만큼 그 선한 마음이 아니면 또 이렇게 못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오랜 시간 손님들의 사랑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2,000원 짜장면. 가족은 그 따스한 맛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다. 사장님, 아프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쭉 해주십시오. 제일 보람 느끼는 거는 손님들 저렇게 잘 모십니다 하고 잘 먹습니다 하는 그 소리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것뿐입니다. 나는 딱 넣고 앞으로 돈 많이 벌여갖고 여서 큰 데로 넓히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나도 같이 베풀고 싶고 그걸 하고 싶어요. 가격은 낮추고 맛은 높이고 겨울 추위를 날려버릴 마음속을 훈훈하게 채우는 가성비 맛집. 외식 한번 마음껏 하기 부담스러운 요즘 여기서 가볍게 한 접시 더 외쳐보는 건 어떨까?